안녕하세요. 교양 한문을 맡은 단산 박찬근입니다. 여러분들의 한문 해독 능력을 기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복해서 열심히 들으시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신 분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산학당 사이트에 가시면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찾아오시어 많은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토처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지요. 현토라는 것은 한문의 흐름에 맞도록 우리말의 토를 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토의 방법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상토, 위에다 붙이는 것, 중토, 가운데 붙이는 것, 하토, 끝에 붙이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상토의 예를 한번 보시죠.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은 뭐뭐하고, 뭐뭐이오 이렇게 쓰이는 건데요. 바로 그 앞에는 또 우자 같은 우자는 또 뭐뭐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또 우자 뒤에 주로 하고 이오 이런 토가 붙습니다. 두 번째 용례는 과연 과자를 붙여서 그 과자 다음에 뭐뭐 하더니 과연 그렇더라. 아 뭐뭐 뒤에 과실 과자인데 과연 과자로 쓰일 때지요. 그 앞에는 뭐뭐 이러니 뭐뭐 하더니 이런 토가 붙겠지요. 뭐뭐 하더니 과연 뭐뭐 하구나. 세 번째는 뒤에 오히려 상자라든지 오히려 유자가 올 때는 뭐뭇이라도 뭐뭇으로도 오히려 뭐뭐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용례를 보시면 위지해서 위지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니까 앞에 토는 이자라든지 을자가 붙겠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질행선장자를 위지부제라. 여기 질자는 빠를 질자고요. 선장자, 장자는 어른이지요. 어른보다 먼저 빨리 가는 것을 공손하지 못하다라고 말한다. 이런 용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앞에 이라든지 을이 붙을 수 있는 것은 여자가 있습니다. 같을 여자, 뭐뭐함과 같다. 또 그와 반대인 것이 있지요. 불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뭐함만 갖지 못하다. 다섯 번째 예를 보시면 막여 또는 불여 앞에는 뭐뭐함만 못하다 이럴 때 쓰일 때 이자라든지 주격토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시 또는 시이, 이차, 차이, 이사, 사이, 유시, 유차 이런 글자 앞에서는 뭐뭐하니 이로써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용례를 보시면 장차 장자에다가 써이자를 써서 장이 하면은 뭐뭐은 뭐뭇은 이렇게 되는데 해석은 뭐뭐함은 장차 땡땡 하려하기 때문이다. 같은 용례로 욕하고자 할 욕자 욕이자 앞에서도 뭐뭇은 이렇게 됩니다. 예문을 볼까요? 박학이 상설지는 장이 반설약야라. 널리 배우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장차 그것으로서 요약을 하려 합니다. 이런 용례가 되겠네요. 여덟 번째 보실까요? 뒤에 같을 약자에다가 이의 내자가 붙어오는 경우 같을 약자와 무릇 붓자가 붙어서 약내, 약부 이 앞에 올 때는 이언이와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뭐뭐하거니와 이와 같다면 이럴 것이다. 이런 용례가 되겠네요. 아홉 번째 그 더블 여자하고 남 어조사 붓자가 붙어서 여부 또는 급부 이럴 때는 뭐뭐과라는 토를 붙입니다. 뭐뭐과 더불어
엄마한 것은 열 번째 용례를 보시면 바야흐로 방자예요. 이런 때는 방향방자가 아니라 바야흐로 방자로 읽어요. 방가 땡땡 또는 이에네자 가자를 쓰고 내가 또는 내능 이 앞에 오는 토는 뭇뭇이라야 라고 붙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에 들어가는 토의 용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예를 보세요. 없을 묻자 이에 내자 써서 무내 땡땡에 라는 토를 붙입니다. 끝에 하자가 붙어요. 그래서 무내 땡땡에 하오 뭐뭐를 할 수 없음에 어찌어찌 하겠는고 이런 용례 같은 것은 무내 또는 무여 또는 무약 이런 용례가 되겠네요. 두 번째도 많이 쓰이는 겁니다. 여기 땡땡 으론 이렇게 으론이라는 토를 붙이는데 뒤에 차라리 영자가 붙어옵니다. 이럴 때는 뭐뭐하기보다는 차라리 뭐뭐하리라 이런 용례가 되겠네요. 같은 용례로 여기 영 또는 문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자는 차라리 뭐뭐하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고 문영은 차라리 뭐뭐하지 않겠는가. 예문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사야론 영검하리라.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하겠다. 이런 게 좋네요. 세 번째 예문을 보세요. 부, 뭇뭇이면 부, 뭇뭇이다. 이것도 많이 쓰이는 용례인데요. 같은 용례로 쓰이는 것은 비, 뭇뭇이면 부, 뭇뭇이다. 비, 뭇뭇, 막, 뭇뭇. 그 다음에 또는 무 땡땡 안 입을 자 불 땡땡. 예문을 잠깐 볼까요? 불분이면 불개하라. 분발하지 않으면 개발시키지 말아라. 논어에 나와 있는 교육 방법입니다. 본인이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말아라. 네 번째 예를 볼까요? 부, 뭇뭇이면, 즉, 뭇뭇. 이럴 때는, 뭇뭇이 아니면 곧 무엇이다. 비, 뭇뭇면, 즉, 뭇뭇이다. 이럴 때는, 땡땡이 아니면 곧 무엇 무엇이다. 이런 용례가 되겠네요. 다섯 번째를 보시면, 어찌냥 또는 차라리냥 자에다가 뒤에 없을 묻자가 올 경우입니다. 해석은, 차라리 뭐뭐 할지 언정. 그래서 뭐뭐 할지 언정 이런 토를 다는 거죠. 땡땡땡 하지 말 것이다. 영 부 그 다음에 영막 이럴 때 여기 쓰이는 무자라든지 불자라든지 막자는 모두 금지사로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용례를 보실까요? 가, 뭐뭐, 언정, 불가, 뭐뭐다. 가, A, 할지, 언정, B,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7번을 보세요. 개, 땡땡, 호대, 독, 땡땡. 또는 개, A, 호대, U, B. 이런 때는 다, A, 하되, 유독, B, B, 한다. 남들은 다 A하지만 홀로 B한다. 이런 용례일 때는 뭐뭐 호대라는 토를 답니다. 여덟 번째 용례를 보실까요? 명, 이름 명자, 명, 뭐뭐 호대, 실, B. 명분은 A하지만 실은 B하다. 그 예문을 잠깐 보시지요. 명위 구조호대 실지 양단이로다. 명분상으로는 조나라를 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지 양단, 양단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런 예가 되겠네요. 아홉 번째 용례를 보세요. 없을 묻자 뒤에는
대 다계자가 오는데 에 무, 에, 히, 비, 개, 비다. 에, 땡땡, 히, 개, 땡. 땡땡함이 없이 다, 땡하다. 이런 용례인데, 무, 땡, 무, 땡. 이런 때도 끝에 히라는 도를 붙입니다. 10번을 보세요. 비, 뭇뭇의 가. 비, 뭇뭇의 소. 이럴 때는, 네, 가짜가 붙을 때는 뭇뭇의 가히 뭇뭇할 것이 아니다. 이런 용례가 되겠네요. 11번 보세요. 땡 위지 언은 여기 은자를 붙입니다. 뭇뭇이다. 땡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무엇이다. 이런 얘네요. 12번째를 보시면 소이 땡땡은 이위 땡땡땡이다. 땡땡한 까닭은 땡땡땡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무언 무엇은 은이라는 도를 답니다. 13번째 앞에 오직 유자를 붙이면 뒤에 을자를 붙이는데 오직 무엇을 뭐라고 한다. 이런 용례네요. 그 다음에 오직 유자와 뒤에 능히 능자가 같이 따라오면 이야 또는 이라야 라는 토를 답니다. 예문을 잠깐 보세요. 유인자야 또는 유인자라야 능호인하며 능오인이라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만 능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세 번째 용례인 하토입니다. 끝에 붙어있는 토지요. 석제, 이 석자가 옛석자잖아요. 석제 뭐뭐하야 또는 석제에 에라고 붙일 때는 시간을 나타낼 적에는 에라는 돌 붙입니다. 기제 뭐뭐에 또는 기제 뭐뭐하야 이렇게 같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어조사 어짜에다가 뒤에 에라는 토를 붙이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시간을 주로 나타냅니다. 또 우 어조사 우짜에도 끝에 뭇뭇에라는 것으로 쓰이는데 이런 때는 장소가 많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양구에라는 대표적인 예문이 있는데 에라는 것은 시간 뒤에 붙어오는 겁니다. 같이 예문이 많이 있지요. 소선 또는 소언, 사수, 수유, 기이, 기 또는 이 또는 아 이럴 때 아자는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잠시 후에 이런 뜻이에요. 심, 그 다음에 경, 경지, 구지, 유간, 유간할 때 간자도 잠깐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유경, 미기, 무기, 무하, 무기하 등등 뒤에는 뭇뭇에, 즉 시간을 나타내는 에라는 토를 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이 향자인데 이런 때 향할 향자가 아니라 지난번 향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향자에, 지난번에 이렇게 쓰이는데 비슷한 용례로는 양자에 또는 왕, 가랑자, 왕자에, 석자에, 간자에, 일자, 내자, 경자, 속자, 근자, 비자 등에 쓰입니다. 다섯 번째 용례를 보시면 땡땡 이래 그 다음에 로라는 토를 달지요. 뭐뭐한 이래로, 뭐뭐한 이후로 이런 용례가 되겠네요. 이후, 이왕, 이환, 이강 주로 이강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언제 때부터 이후로 쭉 그런 뜻이지요. 여섯 번째 용례를 보시면 시고 그 다음에 로 많이 쓰입니다. 시고로,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용례로는 써이자, 까닭구자, 이고로 또는 이 사이에
땡땡이 들어가서 뭐뭐이기 때문에 할 때도 이 땡땡코 이렇게 됩니다. 일곱 번째, 불이 면이란 뜻인데요. 이런 때는 불자면, 이럴 때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네요. 여덟 번째 보시면 여자가 만일, 만약 그런 뜻이어서 뒤에 뭐뭐라면 이렇게 토가 오지요. 약 땡땡, 유여 땡땡, 만일 땡땡 이런 용례들이 붙어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가설이라도, 가설이면 이렇게 되는데 가설 땡땡이라도 하면 가령 땡땡이라 하더라도 이런 예가 됩니다. 이런 용례도 참 많은데 잠깐 살펴볼까요? 가사 또는 가령, 설사, 설령, 그 다음에 가, 설, 사, 령, 그 다음에 차사, 차령, 그 다음에 자사, 자령, 취사, 제사, 제령, 설여, 가여, 설약, 가약, 차약 등등도 가설이라도 가설이면 이런 용례에 해당됩니다. 열 번째 보실까요? 성사 땡땡이라도 이렇게 되는데 만일 뭐뭐이라면, 그 다음에 성령, 향사, 향령도 같은 용례로 쓰입니다. 11번째 숫자가 오면은 수, 뭐뭐이라도, 수이나 이렇게 되죠. 같은 자로 쓰이는 것은 비록 종자입니다. 종, 뭐뭐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쓰이는 거죠. 12번째 보세요. 비, 불, 땡땡 이런 때는 이로대 또는 이언만은 이렇게 토가 붙는데 뭐뭇이 아닌 것은 아니건만 이럴 때 이언만은 이런 토가 붙는 거죠. 13번은 가로할자 그러할 연자 뒤에는 연하다, 긍정적일 때는 그렇다라고 쓰이는 거고 불연하다 이럴 때는 그렇지 못하다 같은 용례로 가할 가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좋을 선자도 뒤에 뭐뭐하다 하는데 선타 이렇게 쓰이는데 해석은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4번째 볼까요? 왈, 낙다, 허락할 낙자지요. 그래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짧게 답변할 때 쓰는 용례가 되겠네요. 15번째를 보세요. 어찌 하자가 오면 뒤에 뭐뭐 이리오 또는 뭐뭐 오 또는 뭐뭐 고 이렇게 쓰이지요. 뭐뭐뭐 함에 어찌 하리오. 어찌 시에 해당되는 것들이 참 많지요. 어찌 갈, 어찌 안, 어찌 기, 어찌 언, 어찌 오, 미워할 오자도 어찌 오자를 쓸 때가 많지요. 그 다음에 해, 호, 용, 영, 합, 합자는 어찌 아니할 합자지요. 그 다음에 거, 나 이런 등등이 어찌 시에 해당됩니다. 16번째 예를 보시죠. 기하오 이럴 때는 몇이나 딘코 이럴 때 같은 용례로 다소, 요새 다소는 얼마나 라고 많이 쓰이지요. 17번째 예를 볼까요. 왈유라 또는 반대말은 왈부라. 왈유라 할 때는 네라고 대답했다 라는 말이고 왈부라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18번째 예를 보세요. 불땡땡라 이거는 땡땡이 아니라 이렇게 쓰이는 라자예요. 문장 종결서로 쓰인 나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인 용례가 참 많은데 비도 땡땡, 부도 땡땡, 비단, 부단, 비독, 부독, 비특, 불특, 비직, 부직, 비유, 분류, 불령유시 이런 용례가 되겠네요. 19번째 보세요. 오호라 이럴 때는 라라는 감탄사를 붙이지요.
끝에 석호라, 차호라 또는 희라 그런 것들이 다 같은 용례가 되겠습니다. 21번째를 잠깐 볼까요? 여기도 똑같이 차보라, 차부인저 이것도 감탄 끝에 붙는 토지요. 차제라, 애부, 애제라, 비부라, 비제라, 석부라, 석제라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겠네요. 22번째는 왈 좌하라, 왈 거하라, 왈 내하라, 왈 전하라. 이거는 명령조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째 감불 뭐뭐 하겠는가, 어찌 감히 뭐뭐 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인데, 기감도 같은 예고요. 가무 가부 어찌 뭐뭐함이 없겠는가 이런 말이네요. 그 다음에 27번 잠깐 볼까요? 무기 땡땡 그 땡땡함이 없겠는가 이런 용례인데 같은 예가 참 많습니다. 불기 등무 동무 장무 능무 능불 무역 불역 독불 동무 기가 기긍 기능 이런 등등이 있겠네요. 28번째는 필욕 뭇뭇 인대 또는 뭇뭇 일진대 이런 토가 붙지요. 필장 같은 예를 보시면 필장 즉욕 장욕 여욕 약욕 이런 예들이 되겠네요. 29번째 보시면 유차 간지 컨대 뒤에 컨대라는 토가 붙습니다. 같은 용례로 계상 논지컨대 대체적으로 따져보건대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1번 보시면 이게 바르지 못하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사로 쓰이는데 어조사로 쓰일 때는 야로 쓰이지요. 그래서 야인저 이렇게 쓰입니다.